자, 오늘 확인해 볼 이슈는 바로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역시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자,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작년 4분기 가입자로 지금 현재 766만 명 증가하면서 아침에 이 실적 발표 이후의 시간에서 사실상 급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드라마 엔터뿐만 아니라 OTT 관련 주들이 아침에 좀 강하기 시작했죠. 그러다마자 자, 일단 갭상승 음봉이었습니다. 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 쪽은 아니었다라는 게 전반적인 예고. 전체적으로 넷플릭스의 이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는 지금 시장 환경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 그대로 얼마 전이었죠.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월트 디즈니뿐만 아니라 많은 이 OTT의 이 콘텐츠에 제공하는 업체들이 우죽순을 생기자마자 오히려 더 넷플릭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리고 그렇다면 글로벌 누적 회원수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단연 독보적인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글로벌 회원수는 2억 3,100만 명 정도 기록한다면 좀 가름이 안 되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그리고 네. 일본이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보유 그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나라도 조금 전 서두 이야기 드렸듯이 아침에 이 OTT 스트리밍 제공업체들이 아침에 강세로 보이다가 오히려 더 오후장이 되면서 컨텐츠 개발 업체들이 오히려 더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이 한알령 해제로 인해 가지고 저번 달부터 라인업을 이어오고 있는 관련 주들만이 현재 우상향 패턴으로 보이지 과거에 이 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네. 아니면 몇몇 대작이 운영을 했었던 관련주들은 오늘 사실상 상승률은 갭상승 음봉이란 말이 좀 더 잘 어울립니다. 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넷플릭스의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네. 실적이 뭐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또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OTT 회사들이 우후죽순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다시 좀 넷플릭스에 집중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이목이 그런 맞습니다.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좀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까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드라마 제작, 영화 배급 제작뿐만 네. 아니라 좀 더 라인업을 한다면 드라마 OST뿐만 아니라 가수 아티스트까지도 이 발굴해내는 이 콘텐츠 업체, 다시 말해서 엔터테인먼트의 종목들이 오히려 더 중국 한알령과 연계해서 같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넷플릭스의 OTT의 쪽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이 종합 콘텐츠, 종합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봐야지 지금은 조금 성부가 성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섹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개발 업체 기준으로 현재 우상향 패턴으로 보이는 종목들 첫 번째는요. 페넌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자, 페넌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동백꽃 필 무렵뿐만 아니라 IM 마더 그리고 이 OST뿐만 아니라 전혜빈 아티스트를 잇고 자, 얼마 전이었죠. 1월 10일 날 자, OTT 이 스트리밍 이 음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네. 사실 아침에 되게 기대를 했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자, 그때 당시에 이 라이브의 시간대에 제가 좀 이야기 드렸다가 좀 머쓱한 좀 그런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오늘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어제였습니다. 관통형 캔들을 통해 가지고 전 고점의 매물을 다 소화시키고 특히나 오늘 아침에 갭상승에서 양봉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인상적입니다. 다시 네. 말해서 보통
어제가 좋았다고 오늘 좋아지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다른 대외적인 이슈로 갯상승이 나게 되면 대부분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음봉을 깊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갭상승에서 양봉, 양선의 도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풍차를 보게 되면 옆으로 돌아보죠. 옆으로 돌아봤을 때 풍차 패턴의 모습을 나온다는 것은 전고점의 매물을 다 소화시키고 어제 오늘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는 손바뀜이 아닐까. 그러면 작년 11월과 10월과 11월 자리에서 관리자 패턴으로 쭉 60일선 골드크로스가 나서 올린 자리라면 두 번째 라인업을 통해 가지고 2차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페넌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유심히 좀 보자. 네. 기술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키스트입니다. 키스트요. 예, 키스트는 강한나 씨, 고하성 씨, 그리고 김동욱 씨, 김서영 씨까지 있는 TV 방송 드라마의 이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인데 과거에 배용준 씨 대주주로 있다가 다 팔았죠. 팔고 다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 하단에서 골드크로스를 만든 다음에 쭉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한 알령 기대감으로 같이 올랐었던 중앙 콘텐츠리 중앙뿐만 아니라 몇몇 이 드라마 제작 업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지금 페넌트하고 키스트 그리고 조금 전에 알려드린 잠시 후에 알려드린 에이스토리오 세 개만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 제일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키스트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게 단순 한알령 해제라든지 이슈로 오른 게 아니라 자, 이 작년 11월과 12월 사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중에서 이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로 우상향 패턴을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도 그 하나는 알고 계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뒤끝이 좋고 자, 개인들보다도 미래의 성장 가치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민감한 부분에서 먼저 선침의 물량이 들어온다는 게 네.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두 달 동안에 이 복수열전 하듯이 한이 맺듯이 이렇게 사는 걸 보게 되면 네. 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키스트 관심 있게 보고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 A스토리요. 잠시만요. 네. 자, 마지막 종목은 네. A스토리 한번 자, A스토리입니다. 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재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갭상승에서 음봉인데 네. 특히나 A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킹덤 아시죠? 네네. 킹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재밌게 만든 김혜수 이 주연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좀 얼마 전이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도 보게 되면 A스토리의 작가들의 탄탄한 이 경쟁력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킹덤 시리즈 3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까지도 대기하고 있고 앞으로에 나올 웬만한 콘텐츠는 역시 중국향의 이 매출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OTT 관련 주들은 대부분이 네. 실적이 별로 좋지 않는데, 자, 이 얼마나 돈을 좀 많이 써서 그런 거죠? 인데, 자, 이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턴아웃 이후에 2022년 변호사 우양우 빅마우스 연이은 실적 이 호조가 얘기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 분기 대비 280% 성장에 58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69억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 2022년 합산 그리고 감사 보고 그리고 주총이 있는 올해 4월까지의 이 행보로 보기는 우상향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성장인 네. 142억이 나옵니다. 자,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오히려 더 앞으로 나올 중국 쪽의 이 한알령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의 여러 가지 호재성의 이 라인업이라 그러면 앞으로의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오히려 더 탄력이 좀 더 붙는 거는 A스토리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 세 가지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넷플릭스발 글로벌 OTT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플러스 알파로 중국 쪽에서도 역시 이제 앞으로 한할령 해제라든지 맞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콘텐츠로 좀 경쟁력이 있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셋 중에 어떤 종목을 최선 어조로 보시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제가 이제 그 이데일리 여러 프로에 나와가지고 제 별명이 이제 중국인 니하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아, 예, 맞습니다. 중국 소비, 중국 이 2023년도에는 중국 쪽의 리오플링이 이 주목하자라는 이 그 키워드를 들고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 드립니다. 네. 2022년도에 이 하락을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려면 중국 쪽하고의 라인업이 되고 있는 이 섹터와 그리고 네. 실적 관련주 종목들을 꼭 봐야 된다. 됩니다. 포트폴리오 한쪽에는 중국 소비주를 꼭 안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자, 최선호주, 탁공약주 같은 경우에는 A스토리 이야기 드리도록. A스토리요? 네, 맞습니다. 자, A스토리는요. 롱 포지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실적 같은 경우에 제가 이 합산 실적 이 레포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네. 나와야 될 시기가 이제 한 2월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1년 대비 2022년 합산이 지금 현재 105% 성장한 142억이 나오는 A스토리 중에서 오늘 컨텐츠 개발 업체 중에서 제일 최 영업이익이 밸류상으로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분기 기준으로 여러분 롱 포지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만 5천 원. 자, 매수는 오늘 하고요. 다음 주 주중 안에 분할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A스토리를 영상 콘텐츠 주 중에 최고 최선호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 뭔가 매출이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로서도 또 중국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좀 가지고 있는 A스토리를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중국 관련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콘텐츠 말고도 다른 쪽에 뭐 화장품이나 항공이나 여행이나 중국 쪽에 요즘에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 이런 것들도 중국발 모멘텀 받으면서 잘 가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섹터 좀 또 볼까요? 이제 마지막 남은 섹터는 대부분이 이제 아직 덜 올라갔거나 아직 좀 더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섹터를 본다면 헬스케어 기기 쪽, 의료 기기 쪽이라고 본다 그러면 덴탈 쪽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자, 중국의 이 각 지역마다의 이 우리나라 말하면 조달청으로 볼 수 있는 이 그 나라 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수군 이제 이 매입해서 판매하는 데가 VPS라고 있거든요. 네네. 대부분이 그쪽에서 매입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최고 선호하는 임플란트의 기기 쪽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입니다. 자, 그런데 2등이 덴티움 그리고 3등이 이제 각 이 자체 이제 중국 업체인데 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1등과 2등의 시총 대비 영업 이익의 볼륨을 본다면 2등이 엄청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 엑스레이 촬영뿐만 아니라 덴탈 쪽에 들어가는 기기 쪽의 이 유통망 그리고 생산 업체를 들고 있는 레이뿐만 아니라 바텍뿐만 아니라 여러 이 종목들이 있죠. 레이언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 덴탈 쪽에 오히려 더 지금 분위기가 덴탈 쪽에 지금 분위기가 이 테마 쪽으로 형성될 수 있는 어제 강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미용 기기도 분명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보톡스가 오늘 사실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보톡스나 이 의료기기 쪽은 다음에 보시고 덴탈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테마까지 마지막에 하나 더 알려드렸습니다. 임플란트나 덴탈 케어 쪽에 중국 쪽에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연휴 잘 보내시고 예. 고향 잘 다녀오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